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코스닥 1위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뭐 8월 달에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이제 안 좋은 가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 흐름이 나와서 셀트리온은 이제 20만원대는 유지했습니다만 시간에는 여기 좀 깨져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예,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7월, 8월 달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이 괜찮으면서 목표가도 상향이 나왔고 지난주 월요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닝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수급이 견조했다가 지난주는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약화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어떤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으면서 이 8만원대 부근에서 10만원대 어떤 흐름에서 이 그 부분까지 왔다가 조금 밀리는 흐름이 오늘도 이어져서 오늘 헬스케어 같은 74,200원 정도에 마쳤죠. 자, 최근 바이오주들은 이제 미국에서 먼저 이제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장바닥을 그리면서 뭐 코로나의 어떤 재확산 관련되는 부분과 경기 둔감이 된다라고 하면 이 필수 이제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경기에 좀 둔감한 어떤 부분이고 필수 소비재 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있었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학회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을 기반한 회사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 대부분 그런 거였죠.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5만원대까지 올달에 밀렸다가요. 그때 대비해서 8만원 정도 부근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뭐 30% 40% 때 이렇게 반등세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코스닥 1위 자리를 지금 굳건히 하고 있다. 그 7월 이후에 주가 흐름은 8% 상승을 했고요. 상반기 내내 올달까지 이제 주가 이제 부진했던 에코프로미가테의 그 대장주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대장주로 이제 복귀한 이후에는 8월 달에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8만원대 유지하다가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그 뒤에 이제 그 성장주 약세 금리 인상 따라서 5월 달에는 5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수급이 개선되면서 7만원대 회복하고 8만원 부근까지 거의 왔던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가 아니라 지난해 뭐 이렇게 한 7월 달 이후에 계속 이제 바이오주들은 고점에서 이 성장 모멘텀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버블이 이제 좀 깨지면서 아주 극심한 어떤 가격의 어떤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기간 조정도 하면서 좀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2분기 이제 실적이 나름 이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향이 되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제 바이오주가 있겠다 이렇게 뭐 리포트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8월달 9월달이 이제 학회 모멘텀이 있고 반등의 어떤 지수 흐름들을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이 8월달 9월달까지 추석 그 흐름까지는 이 바이오주들이 시장의 어떤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 뒤는 좀 더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8월달 9월달에 얼마만큼의 어떤 반등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좀 더 밀리느냐 이런 어떤 결정하기 때문에 8월달 9월달의 주가 흐름이 연말까지 어떤 주가도 사실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을 반드시 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되어야 셀트리온 실적도 좋아지는 이렇게 순환 구조라고 이제 신한의 이동건 연구원 같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좋아지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은 예,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이 작년 4분기 출시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쪽에서 실제 의료진들의 어떤 처방이 높아지면서 램시마, IB와 더불어서 보면 점유율이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연말 정도에 미국에 이제 진출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서 헬스케어가 재고가 상당히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줄면은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개선이 되고 뭔가 선순환이 되면서 셀트리온이 이제 램시마 SC도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계속 이제 렘시마, 아이비라든지, 그 다음에 후속 이제, 그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유럽에서는 좀 허가를 또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4분기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가는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특히나 실적이 기반되고 낙폭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또 추천들이 최근에 좀 지난주에도 좀 나왔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매출 기준으로는 분기 5천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줄긴 줄었습니다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한 20, 30%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서는 기존에 10만원에서 11만원, 삼성증권에서는 만원 올려가 9만원, 신한에서 10만원대 이제 중반까지 올려놨죠. 신한이 가장 공격적으로 올려놨습니다. 다올 같은 경우에도 10만원대. 저는 이제 뭐 우리 회원님들한테 올달에 한 5만원대 했으면 한 8만원대, 10만원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좀 일단 단기적으로 밑단에 사신 분들은 이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삼성증권이 헬스케어에 어떤 추천했던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어떤 이제 셀트리온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한 부분 유럽은 캐시카우고요. 그 다음 미국이 이제 얼마만큼 성장을 해서 캐파가 느릴 수 있는 부분. 셀트리온의 실적단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이 올해 내년에 결국은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 이렇게 잘 침투를 해서 성장하느냐. 그리고 후속이 이제 베그젤마라든지 스텔레라든지 아일리아 같은 부분들이 나중에 승인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또 매출에 가담하느냐. 이런 어떤 성장원으로 2조 정도의 어떤 매출 수준이 향후에 3조, 4조, 5조로 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헬스케어 어떤 직판 구조로 하반기에 좀 더 이제 이런 품목이 늘어나고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직판 구조로 진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기업의 변화들은 분명히 이제 주가의 어떤 상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 이제 뭐 이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갭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메꾸면서 올라왔는데 이 블록딜이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이런 수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압박을 주는 거 특히나 이제 이런 시장이 좋을 때는요.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액면 분할을 한다든지 뭐 자사주를 뭐 판다든지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뭐 그 수급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이렇게 끝나는데요. 근데 시장이 이제 급락한다든지 수급이 안 좋아지고 유동성이 이렇게 줄 때는 시장 수급을 건드려대는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뭐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들이 약세 요인에 작용할 것인가. 이게 통계를 딱 쳐서 이제 평균화 시켜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내는 어떤 이제 리포터들이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에 의해서 좀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어떤 수급이 악화가 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이제 펀더멘털 개선이 안 되면 상당 부분 이제 시장하고는 역행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 달에 테마세계에서 블록딜 하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난 다음에 회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3, 4, 5월 달 동안 옆에 있다가 이제 올 달 말 6월 달 이제 넘어서부터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제 여전히 이제 테마세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뭐 수익을 냈던 어떤 본전은 이미 해소한 지가 오래됐고요. 얼만큼 이제 마무리 이제 수익을 하느냐 여전히 이제 5% 안팎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언제 팔아도 그냥 수익입니다. 이 테마색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입장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상과 한꺼번에 이제 대량 거래하는데 대부분 할인해 가지고 하죠. 할인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서 일단 약세가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외국계 펀드들이 대량 물량을 받아갔다면 이제 호재로 인식된다. 초기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부분이 되었다 모르겠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또 장기로 수익을 낸 펀드들이 이제 이렇게 물량들을 이제 뺄 때는 일단 장기 주주가 이제 빠진다는 것들은 좀 악재로 이제 일단 보통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4월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인가요? 예, 이용우 의원이 상장법인의 어떤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의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장내에 매도할 경우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 개정안을 또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좀 많은 물량들이 브록딜 관련되는 부분들은 꼭 이제 이게 사전에 공시가 좀안 되어서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줬던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 발의가 됐던 부분이 있고, 시장 관계자들은 브록딜에 대한 물량 치료는 일시적인 수급 요인인데, 종목의 펀더멘탈이 강한 경우에는 주가가 빠르,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시장 관계자들이 좀 문제인 게, 공매도도 뭐 그런 취지로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나빠서 이렇게 빠지는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공매도하는 어떤 부분들 보면 한국의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뭐 나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데 공매도 나오고 이걸 이제 문제 삼는데 항상 이제 이 관련자들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하고 좀 괴리가 항상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시간에도 좀한 1,000원 정도 빠져서 19만 9,000원이에요. 공매도 관련된 매매 비중은 7.45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저, 내려올 때 보시게 되면, 이 3일째 지금 파라볼릭자는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에덱 지표 자체가 내려오는데, 이 속도 자체가 아직은 좀 둔한데요. 이 부분들이 급해버리게 되면, 이제 다시, 이번 주는 이제 20만 원대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밑단과 제일 좋은 거는 21만 원대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분위기인데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제 수급상에 또 문제가 좀 꼬이는 어떤 흐름이니까 이번 주가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이제 주중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급이 견조했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이제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이 부분들도 장중에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내일장 흐름들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